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5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고신 장로로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지 고민하자며 무릎 꿇고 기도하던 옛 모습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전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석 부회장 강상균 장로를 회장으로 인준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허창범 장로를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립니다.